본인은 지금 잠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나는 지금 울기 직전이야.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본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조사님들이 답답해서 울화통이 터지고 뭔가 모르겠고 아휴 어떻게 살았냐 소리도 나오고 한숨부터 나와. 일단 본인요 이렇게 조상들이 맡고 있으니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본인도 머리 아파 죽겠고 눈 감겨 죽겠고 살아야 되겠지 생각하면서도 어떨 때는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나. 돌아버릴 때도 있겠고. 언니 혹시 약 먹어요? 아니요. 약 먹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왜 내가 이러지? 언니는 참담한 침착하니 앉아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날뛰고 싶지? 내가 미치겠어 지금. 어쩔 줄 모르겠어. 뭔가 궁금해서 오셨긴 오셨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다속 시원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 평소에라도 좀 기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휴 답답해요. 뭔 말을 해줄 건지 모르겠어. 뭐가 궁금하셔서 오셨어? 송사가 걸릴 것 같아서. 걸릴 것 같아서?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 아파. 그러니까 언니는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큰일이 아닌가 봐. 그렇게 걱정스럽지가 않고. 내가 볼 때는, 아, 문제가 있긴 있네. 그 송사가 뭔데요? 집을 짓는데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서 분쟁이 좀 났어요. 분쟁이 났다. 왜 나, 왜 오늘 왜 이러지? 해결된대요. 문제가 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잘 원만히, 물론 원만히 해결될 걸로 보이고, 언니를 보고 있으면, 사주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인생 굴곡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아. 그런데 뭔가가 터지지 못하는 거? 답답한 거? 가다 말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너무 조상을 몰라봤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안 다니죠. 어디 잘 빌려 다니진 않아. 언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 가다가 막히는 경우, 잘 가다 막히는 경우가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는 잘될것 같고요. 크게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소리 나와요. 언제쯤이요? 그거 언제쯤까지는 두달 모르겠고 정도 그러는 것그 조금 됐네 기간이 걸린 게 그래서 봄쯤 되면 적어도 늦어도. 봄쯤 되면 그냥 원만히 이래저래 해결이 봐요. 해결이 된다는 소리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변호사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본인이 법을 모르니까 그거는 변호사를 사시든지 그거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지 않으면 안 돼. 휩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소리는 나오고. 떨리는 것이. 언니가 떨까? 그냥 한숨만 나온다, 언니. 왜 그 언니 보면 한숨만 나오지? 소심해. 강한 척 하면서 속에는 소심함을 갖고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지금 꽉 막혀 있어. 답답해 죽었어. 어디 절이라도 가서 좀절 3번만이라도 좀 하고 와요, 언니. 그러지 않으면 언니 점점 더 답답해져.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뭔지는 모르게. 그게 다 제가 있잖아요. 무당이다 보니 내가 있잖아요. 언니 앉았는데. 내 새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게다 그거래.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 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왜 나를 몰라주나? 네가 몰라주니 네 앞길을 내가 펴줄 수가 없다. 능력 있는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문을 확 열어주고 싶으신데 언니가 몰라준다. 언니가 몰라주니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제 화도 나. 그러니까 이렇게 점만 보고 다니지 마시고 언니. 언니가 빌어야 돼. 그래야지 되지. 그쵸? 응? 우리 할머니 화 많이 났어. 그래야지 잘 돼요, 언니.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없네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작년에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응. 좀잘 계시는지 한 번만 아버지 가실 아버지 뭐 주당받았다 소리는 없어. 일찍 그러니까 자기 명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볼 때는 이할 아버지도 아버지가 훅 차고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한이 다 있겠죠. 원망이 있고 삶에 대한 애착이 많으셨던 내 아버지야. 살고 싶으셨나 봐.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그만큼의 운명 밖에 못 갖고 오셨었으니 그날에 맞춰서 가셨다 소리는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잖아. 아버지 천도제님 뭐니 이런 것도 안 해줬나 봐.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이렇게 울기나 하고 화가 나는 거야. 잘 가셨다고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뭔가는 두손 모아서 좀 빌을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러니까 화가 나시는 거고 아버지는 내 딸이라도 내 딸이다 보니 와서 화는 안 내셔. 그런데 할머니가 화를 내. 할머니가 화를 내.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 이 소리가 나오니까 그리워만 하지 말고 조그맣게라도 상 차려서 아버지 잘 가세요 하고 한번 해드리세요. 그게 마지막 효도잖아. 그쵸? 점괘가 안 나오나 봐요. 그냥 할머니가 다 막아버려. 할머니.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본인의 조상일 수도 있어요. 딱 하나 보이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울기나고 화가 나는 거. 언니를 딱 막아놓았다는 거. 화가 나. 이거는 내가 그렇잖아. 언니한테 지금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거야. 그러니까 제가 무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언니.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조금 빌어서 가셨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